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? 다 있죠. 저 네. 아, 내가 이 얘기하면 사실 안 꺼냈던 얘기인데. 어디세요? 그 수원의 쌀가장 공장에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고 부푼 마음에 효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.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양평군 개군면을 가는 버스를 타고 네. 올라탔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고속버스가 가다가 휴게실에 들려요. 무조건 한 번씩 씁니다. 그렇죠. 버스가 딱 섰는데 남자 두 분이 탔는데 한 분이 없어서 울어요. 그거예요. 공장이 망했어요라는 그 타이틀로 우시면서 금색 색깔의 시계를 세 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알아. 엄청 몇백만 원, 시가로 한 380만 원 정도 되는 시계인데 공장이 갑자기 망해서 싸게! 싸게! 버스에 타고 오늘 영신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이 시계를 380만 원! 한 분은 울고 한 분은 설명하고 저희 사장님이십니다. 한때는 잘 나가던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줘요. 여러분은 40분이 되겠다. 딱 세 분에게만 당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 안에 들어야 돼. 번호를 받았는데 괜히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. 300 몇만 원짜리를 한 28만 원에 준다니까요.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니까. 아버지를 좀 사다 드리고 싶다라는 그치, 생각이 그치. 너무 간절한 건데 딱 전체적인 봤는데 비율을 봤을 때 세 명 안에 들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. 근데 제 번호가 딱 나온 거예요. 너무 좋아서 1도 고민을 안 하고 그 시계를 하나 달라고. 그때 뭐 카드도 아니에요. 현찰이에요. 현찰로. 얼마에? 28만 원에요. 아, 원래 몇백만 원? 월급이 그때 48만 원 받았는데. 28만 원. 월급 40만 원인데. 48만 원인데 20분인데. 딱 근데 밥은 어떻게 주냐 했더니 흔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태압으로 가는 거래요.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. 거죠. 그리고 왜냐면 금 색깔이 이거 닦는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. 막 그리고 보증 막 그거랑 다 들어있어요. 케이스에. 다 갖춰져 있었네.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뒤에 분들이 어머니가 막 등을 두들겨요. 축하해, 축하해. 같이 가는데 어우 막 미안한 거예요. 이거 자기한테 또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막 그거 꼭 찍어. 알지? 지키려고. 그럼요, 그럼요. 뭐라고. 그리고 갔어요. 가가지고 아버지를 태웠는데 개구미한 아버지 고향에. 시계가 안 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버지 흔들리면 된다는데 흔들었을 때 3자리가 띄워지더래요. 1, 2, 3, 4, 5, 6, 7, 8. 시계 흔들을 때 3자가 띄워지고. 셋이 어떻게 셋이 될 때 어떻게 해.